오늘은 장류에 있는 유라천에 나왔습니다. 김해시에서 이 우리 동네 걷기 좋은 12길 해가지고 산책하기 좋은 이 걷기 코스 12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코스들을 제가 직접 걸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유라천은 카페거리로도 유명하고 워낙 많이 찾아주시는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 막대과자의 날만 생각하시는데 그날이 보행자의 날이자 농업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찍고 있는 시기에는 뚜벅이 워크온 챌린지 해가지고 11일 동안 11만 보 걷기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보행자의 날까지 워크온 어플로 11만 보를 채우면 김해 봉화쌀 2.5kg를 준다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걷기 코스 소개해드리고 걷는 겸 네, 이 챌린지까지 도전을 해가지고 제가 꼭 11일까지 이걸 성공해서 쌀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에 15,000보까지만 인정을 해주신대요. 우리 동네 걷기 좋은 12길 코스에서 15,000보를 채우는 걸 챌린지로 해가지고 한번 소개도 하고 걷기도 하고 겸사겸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화마을을 한번 걸어보고자 옛날에 그 봉화 막걸리 산다고 여기 잠깐 와가지고 막걸리만 사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던 적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와서 한번 돌아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길을 잘 몰라요. 일단 묘역을 찾아서 묘역 따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둘러야 되거든요. 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나오겠지, 연결되겠지. 길을 잘 모르겠어서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약간 계단이 보이는데 어마무시한 계단이 보이고 아 여기 산 또 힘든 여정이 되겠네. 이야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너무 멋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이 나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지금 산이고 끝도 없이 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 마애불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우와! 보이시나요? 불상의 모습? 신기해. 바위에 불상이 조각이 돼 있어요. 오실 기회가 있으면은 살짝 그래도 올라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하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일단 마애불을 지나서 또 하염없이 올라가 볼게요.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진짜 좋네요. 무릎 관절과 체력에 자신 있으시는 분들만 이 코스를 선택하세요. 여기는 봉황대공원, 수로왕릉, 그 다음에 해반천 일대를 이렇게 코스로 잡아놓은 길이거든요. 뭐 세 곳이 워낙 다 유명한 뭐 김해 관광지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걷기에 집중을 하면서 수로왕릉까지 해가지고 한 바퀴 크게 돌면서 15,000보 걷기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면서 정신없이 걷다가 보니까 복리단길까지 가버렸어요. 패총 전시관에서 조금만 내려가니까는 바로 그 복리단길 카페 오면은 차 주차하는 곳 있거든요.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차할 생각만 했지 한 번도 그 위로 가면 이게 봉황동 유적이고 봉황대 공원이랑 연결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지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예방길이라는 테마로 지금 구지봉공원이랑 해반천 일대 코스로 잡아놓은 길을 걸어볼 건데 너무 지금 정비도 잘 돼 있고 참 예쁘거든요. 처음 와봐가지고 몰랐는데 여기 구지봉공원이랑 김수로왕비능이 연결돼 있네요, 길이. 네, 지금 눈앞에 수로왕비능이 보입니다. 여기는 본인 김해 박물관 주차를 해서 박물관을 한번 구경하고 구지봉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김수로 왕비능까지 한번 살짝 보고 가는 그런 거의 가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하시면 방문해서 이렇게 세 군데 코스로 묶어가지고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는 국립김해박물관에 주차를 하고 여기서부터 화정글쌤도서관까지 걸어갔다가 쭉 해반천을 따라서 저기 전화교까지 가는 코스 걸어보고자 합니다. 장신대역 여기서부터 해반천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별빛 둘레길 이렇게 해가지고 땅바닥에 막 꽃이랑 이런 예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밤에 조명이 켜지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산책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온 곳은 활천 꽃무릎숲 길. 이게 되게 발음이 어렵네. 활천 꽃무릇 숲길입니다. 여기는 그 동김해 IC부터 해서 이렇게 어방동 이원으로 쭉 공단과 도로 사이에 조성된 그런 녹지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유명한 게 그 꽃무릇 아시죠? 빨간 색깔 꽃 피는 상사화라고도 하는 그 꽃무릇 군락지예요, 거의. 그래서 9월이 되면은 이 빨간 꽃무릇이 만개를 해가지고 거의 뭐 진짜 장관을 이루는 굉장히 예쁜 곳이고 그 꽃무릇이 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 초록색깔 잎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딱 지금 이 시기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 여기는 제가 도보로 출퇴근하거나 걸어서 시내 나갈 때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사계절 내내 여기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너무너무 예쁘다. 꽃무릇 필 때도 예쁘고 또 봄에는 봄대로 예쁘고 단풍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진짜 예뻐요. 가을에도 저녁에 오시면 또 군데군데 경관 조명이 설치돼 있거든요.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LED로 조명을 막 쏘는데 그게 되게 무슨 반딧불 같기도 하고 별빛 같기도 하고 엄청 신비롭거든요. 바닥에 막 예쁜 그런 거 이렇게 또 막 쏘고 조명도 설치돼 있고 하니까 밤에도 한번 따뜻하게 입고 산책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친숙하고 아끼는 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길입니다. 오늘 워크온 챌린지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한번 와봤고요. 촬영하면서도 느꼈는데 김해시에는 굉장히 걷기 좋은 길이 많고 산책하기 좋은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씨가 아직 따뜻할 때 산책 즐기시면서 여유도 찾고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날 겸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김해시 뚜벅이 워크온 챌린지 11만보 달성 완료 앤 걷기 좋은 12길 소개 끝. 안녕. 쌀 받으러 가야겠다. 반갑습니다. 기념품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11월 11일 보행자의 날까지 11만보를 걷는 챌린지였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걸으셔가지고 조기 종료가 됐어요. 쿠폰 한 60장 남았을 때 후다닥 후다닥 걸어가지고 11만보를 겨우 채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친환경 봉화쌀 수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온 챌린지. 네, 쌀 받으러 왔습니다. 동구리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서명 한 번만 주세요. 네. 1년도 끝났고 내년에 참여해주셨어요. 네, 수령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쌀 받았습니다. 2.5kg. 나의 11만보의 무게입니다, 이게.